안에 있는 에펠탑을 그대로 그대로 와 브라보 우와 정말 파리에 온 듯하네요 에펠탑 박스의 변신은 무죄 자 이제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우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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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 무렵 경화는 화보 촬영장에 왔습니다 와우 섹시 복근 살아있네 과연 오늘의 모델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까요? 어쩔 수 없는 꽃 꺼지네요 눈이 달라져 이 가발 쓴 오빠가 눈이 좀 비정해지고 되게 갑자기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내가 느껴지고 꽃거지가 입는 의상들은 버려진 헌옷을 다시 재활용해 만든 작품들입니다. 입는 거 그냥 막 다른 집 막 한 거이고 그리고 이 팔 잘라서 표시하고 이거 아, 커튼 팔... 자른 거고 이걸로 가방을 하나 만들까? 힙색 같은 거 거지들 저기 뭐 이렇게 물병 놓고 아니 나 이렇게 해갖고 가방 만들어가지고 차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단추 딱 하면은 네. 이렇게 이렇게 야야야 예쁘다 멋지 만들자 그냥 이걸 어떻게 재봉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작업에 돌입한 허경환 가방을 만들기 위해 바늘을 손수 잡아봅니다 와 소화될 뻔했네 방금 와 찔러 이렇게 다 들릴 수 있게 드디어 빈티지 스타일의 꽃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어 이거 보이죠 여기 핸드폰 사실 뭐 가방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이건 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가방이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 뭐든 재활용은 가능하다 재활용을 통해 자신만의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카스카스 자양강장제 시계가 잘 나왔나 상국 아버지가 주신 피로회복제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? 지금 아니, 자부가 됐네. 안 뜨거워요? 네, 지금. 자부가 됐네, 자부가. 이름을, 아, 맞아. 그거 새겨야 되는데. 좋은 사자성어. 각골난망이라고 쓸까요? 아버님께서 이렇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은 남자 롱 라이프 투유 롱 라이프 투유 어 괜찮아 영어로 명언을 참 좋아하는 사장님입니다 기성품보다 훨씬 멋지네요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Long life to you. 여보세요? 어, 자기야. 응. 큰일 났네. 왜? 오늘 못 갈 것 같은데? 내 예상이 딱 맞았는데, 딱 맞았어. 뭔 소리요? 안 올 것 같았거든, 느낌이. 인간의 조건, 그 신미진 PD한테 한마디 해라, 지금. 방송에 대고 방송이 그렇게 짧은데 어떻게 집에 보내달라고 해 얘기해 빨리 지금 신미진 PD님 저희 신랑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기를 꼭 가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아기를 꼭 가져야 되거든요 셋째 음식 하지 말고 아유 보라고 얘기해 그럼 알았어 끊어 알았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역시 아내와 떨어져 있어 외로운 태호 그의 외로움은 상국이가 채워줍니다 에펠탑이야? 아 작품 안 했지 뭐 어디서 왔어? 아 이거 쓰레기 아니야 뭐야? 쓰레기 아니야 아. 쓰레기인데 아니야 쓸 거야 쓸까 주소 왔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주소 왔어? 어 이거 종이 물에 뿌려서 어. 또 종이 만들 거야 근데 물에 뿌리려면 그거 되게 오래 걸려 일반 종이는 몰라 일단 뿌려 볼 거야 믹서기에 갈 거야 저기 물 빼서 다리미로 다릴 거야 그게 생각처럼 어려울 텐데 몰라 해볼 거야 나 그래